프리버드. 악기 리뷰는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나면 충분합니다. HD 고화질로 다시 들어온 투데이스 기어입니다. 하드코어 X승급 악기 리뷰. 안녕하세요.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. 네. 짠짜라 짠짠 좀 박수 좀 치고 좀 그래요. 아니 나 하드코어 할 때 아니 사실은 이 머리 잡으려고 했어. 죽여버리려고.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시간과 같은 V100 시리즈. 네 V100 시리즈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CS 모델을 소개시켜드렸는데. 네 이제 그 체리 선버스인데 요거는 네. 빈티지 S 시리즈 중에 AFD. AFD. 예, 그러니까 네. 빈티지 리이슈 시리즈라는데 AFD랍니다. 네. 이 지난번에 뭐 윌킨슨의 대략적인 건 다 말씀드렸어요. 네. 예, 저희 또 얘기 안 합니다. 또 얘기 안 합니까? 예. 정말로? 예. 그 얘기 할 거 있으면 우리 딴 얘기를 해야지. 네. 못 보신 분들은 뭐 앞에 가서 앞에 거 네. 보세요. 그거 몇 분 안 걸려요. 네. 자.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기본치 딱 뭐가 다른가요? 차이점을 저희가 잠시 살펴봤는데 네, 잠시 살펴보진 않았잖아. 네,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은 제가 눈에 띄는 게 제 눈에서 바로 보이는 게 스트랩 락이. 야, 이게 돼서 나오네? 그러니까는. 그러면은 앞에 했던 그 V100 CS랑은 가격 차이가 또 나겠다. 이거, 스트랩 이것만으로도. 이거 뭐 얼마나 하겠냐? 아닙니까?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? 네, 나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. 필요해. 너 지난번에 내가 하나 줬잖아. 그래, 알았어. 네. 스트랩 락이 딱 걸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탑 부분에서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. 뭐 색깔 다르고요. 네. 더, 그리고 탑이 이글이글하네. 네, 이글이글. 이글이글하네요. 네. 그리고 브릿지의 저 픽업 부분에서 지브라 픽업을 지금 사용하고 그렇죠, 있는데. 그렇죠, 지브라. 네. 아, 지브라 픽업과 이 그 클로즈 돼 있는 네. 저 픽업의 약간 차이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지브라는 이게 색깔이 보이잖아요. 네. 이게 하얀 검은 그래서 이제 얼룩말 같다고 네. 지브라인데요. 오픈 픽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뚜껑이 써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더 뭐라 그럴까 원색적이죠. 공격적인 것도 있고 좀 더 강하고 출력이 셀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좀 몽골몽골한 톤은 떨어지는 대신 네네.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강하고 선명한? 아 그러면 그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뚜껑 열린다고 할 때 그거지. 이거는 그걸로 설명해야 되나? 그러네. 뚜껑 열린 픽업이. 그 픽업이 이게 뚜껑이 열린 거지. 뚜껑 열렸네. 어, 그러니까 네. 승질 내는 거지. 승질 내네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빠르겠네, 이해. 네. 네. 뭐 좋진 않다. 네. 자,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은 윌킨슨 네. 파츠가 장착이 돼 있고요. 네. 자, 전반적인 걸 보면요. 네. 바디는 마호가니겠네. 마호가니 이제 솔리드예요, 솔리드. 네. 솔리드라는 게 이제 안에 꽉 찼다는 거죠. 네. 솔리드 마호가니 넥하고 바디고요. 윌킨슨. 그 헤드머신이 장착이 돼 있는데 네. 지난번에는 이게 그린키라 그러잖아요. 이게 네네. 살짝 그 녹색 계열의 아하. 그 뭐랄까 비치 색깔 그런 건데 이건 하얀색이니까 근데 이쁘다. 시원하네. 이쁘네. 네. 이거 하얀색이 괜찮네. 정말 빈티지한 느낌이 훨씬 더 드는 것 같네요. 이거 괜찮고. 네. 헤드 부분은 근데 뭐 다 저번에 CS 모델이랑 V100 CS 모델이랑 같은 것 같은데. 예, 헤드야 네. 뭐 얘네들 이제 디자인이니까 똑같습니다. 네. 똑같고 이제 요 트러스트 로드 커버. 요게 좀 모양새가 다르네요. 그 하얀색 커버가 돼 있었는데.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모양 있었거든요. 무슨 그 보이스카운 모양 그런 네. 거. 근데 그거 없네요. 그러네요. 예, 그거 없고 깨끗해 보이긴 하네요. 예, 그리고 지판이 로즈우드네. 로즈우드. 그 그리고 똑같습니다. 3A 네, 투블에 투볼륨 투톤이고 네. 제가 좋아하는 뚜껑 네. 나왔어요. 아우 좋다. 예. 네. 설명 다 해드렸네. 네. 소리 살짝 들어봤으면 좋겠는데. 소리요? 네. 소리 이따가 예보로 하라. 골뱅이도 치고 형이 또 정실장님이 살짝. 어라 이거 볼륨이 같은가요 어제랑? 출력이 어제보다는 센 것 같은데. 어제가 아니지, 아까지. 아까인가요? 네. 거짓말 해, 어제 방송된 기타보다. 그, 우리 잠깐 전에 들어봤는데, 네. 출력이 다르네요. 그러네요. 네, 완전 다른데? 네. 소리도 잘 뽑고. 소리가 뭐라 그럴까? 좀 그거보다 선명하고요. 네. 그러니까 동글동글 커버 있는 픽업은 아무래도 좀 동글동글하고 그러네요. 그런 게 있는데. 요게 더 비싼가? 요거야? 나는 요거 사고 싶은데. 요게 좀 더 비싸네요. 아, 그래요? 요게 가격이 50만 원대예요. 50만 원? 그러니까 네. 아까 그 어제 V100 CS는 45만 원 선이었는데.
공격적이고 네. 날이 서 있고 약간 예. 뭐라 할까 좀 더 락킹한 소리를 가지고 싶으면 얘를 쓰는 게 낫겠네요. 예. 그러면 우리가 살짝 좀 저기를 바꿔서 네. 그 골뱅이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지금 들어봅시다. 네. 지금 끝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네. 까지를 얘 연주를 까지를 못하겠어. 아 졸라 까야 되는데. 졸라 까. 네. 쳐 맞아요 지금. 네. 자 그럼 우리 잠깐 들어보고 골뱅이의 네. 연주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네. 크레이지 트레인 오랜만에 들리는 야 이씨 그거 나도 쳐 이씨 네 응? 야 나도 쳐 그럼. 랜디 로즈가 한 위스키 한 새벽 까고 치는 듯한 그런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야 이씨 네. 이따 아우 저 이씨 나쁘지 않았어요 네, 자 그 소리 들어보니까요 락기타네 락기타네요 락기타네 네. 이거 공연용으로도 충분합니다 네. 아 그리고 다른 점이 내가 지금 발견했어. 네. 이 바디 쉐입이 좀 달라요. 아 그러네요. 이게 뾰족해. 아 그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김슨 스타일로 김슨 이랬다. 김슨 스타일로 동글동글한데. 요거는 좀 뾰족해. 네, 이게 완전히 그니까 딱 하드락 스타일로 딱 그러네요. 나왔네. 네, 네. 네 이렇게 눈매가 좋아요. 그러네요. 쌍꺼풀이 커서 그런가. 그만하지. 네 알겠습니다. 네. 자 우리 들어본 총평으로는 역시 네. 그 지난번에 V100보다는 네. 훨씬 더 공격적이고. 공격적이네요. 그러니까 깁슨에서 자꾸 깁슨 깁슨 얘기해서 그러는데. 그게 왜냐면 레스폴의 선구자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깁슨의 네. 스탠다드와 클래식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네.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커버 픽업가 아니니까 픽업 커버가 없듯이 그것도 지브라에, 굉장히 좀 네. 강한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네. 굉장히 강한 음악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네. 코어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피아 음악에도 옛날 음악에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
저희도 요즘에 레스폴 형태를 가진 기타를 뭐 국내 브랜드에서 네 받아 쓰고 있습니다. 스피어? 네, 스피어. 아, 얘기해도 되는군요. 네. 아니, 어때? 뭐 다 그런 거지. 네, 다음에 또 스피어 한번 할 때. 아, 그럼. 네, 그때 한번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김범 씨. 네. 자,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. 네. 이 녀석이 일단 돈값을 하는지 못 하는지 하고 우리 그걸로 가기로 했잖아. 그리고 돈값. 네. 돈값 합니다, 여러분. 아, 네. 50만 원 후반대인데 싼 가격이 아니에요. 지난번에 V100, 네, CS도 약간 한 50만 원 정도 받아 47 정도 했지. 했는데 50만 원대 조금 넘어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도 50만 원대 가격인데 60만 원대 충분히. 아, 진짜? 네,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.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. 돈값 한다, 뭐 육값 한다, 네. 뭐 아니면은 뭐 가격 대비 성능으로 좋다. 아까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 전형적인 뭐 이제 공격적인 그런 락 기타로서는 손색이 네. 없습니다. 네. 근데 얘 사실은 제가 다 마음에 들어요. 네.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요거 마블 네. 요것도 괜찮고 네. 이게 이제 스트랩락이 마블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. 여러분들 그 이거 애프터마켓용으로 따로 팔고 있습니다. 근데 얘의 안전성은 제가 사실은 100% 장담을 못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, 네. 안전성 장담 못하고 네. 그다음에 이 플랫 끝에 가공 있죠. 아, 요게 예, 고게 네. 살짝 마감이, 좀 아쉬워요. 저 예, 마감이 네. 예, 그죠. 다른 거는 다른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. 근데 뭐 요거 때문에 뭐 기타를 안 사실 건 안 뭐 사실 건 안 사지는 않는데 나는 이 녀석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너는 너가 찾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기타가 될 것이다.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가격대가 아니고 네. 얘에 맞는 사운드가 있어요. 아, 특성화되는 네, 네. 진짜 이 락 사운드로는 네.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그러네요. 예, 천군만마를 얻게 될 것이다. 네. 너를 얻는 락커들은 네. 자, 그럼 우리가 그 우리 아까 누가 골뱅이 소리도 들어봤는데 뭐 더 네. 들을 필요 없겠죠? 네. 그래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네. 뭐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, 앞에서 그 뭐랄까 기타의 그 뭐 짜임새 같은 거는 V100 CS에서 거의 뭐 네, 흡사하니까 네, 네. 거의 똑같고요. 네. 뭐 그리고 뭐 마호가니라는 거 다 얘기를 해드렸고 네. 그 매장 신촌 매장이나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그리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. 본인이 듣는 소리가 또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. 본인이 딱 기타를 쳐봤을 때 아, 요건 내 기타다 그런 느낌이 와야지. 기타를 선택하시는 거니까 신촌 매장에서 한번 직접 연주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입니다. 예,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원하시는 네. 거 있으면 쭉쭉쭉 넣어주시고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네, 작은 댓글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자, 빈티지 V100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